오늘은 발매한 지 5년이 넘은 피규어지만 구매했을 당시 퀄리티에 너무 놀랬던 성인 피규어 로켓보이 오시스케 피규어를 리뷰를 해볼겁니다. 성인 피규어인데 일단 겁나 수위가 높거든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노딱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01년부터 활동을 하신 이시케이 선생님의 오리지널 캐릭터입니다. 이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입체화를 한 거고요. 일러스트 자체도 상당히 선정적이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일반 전시는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환경에 따라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당히 하드코어한 성인 피규어라고 생각했지만 이보다 더 심한 하드코어 피규어가 있긴 하죠. 일단 오픈마인드인데 이게 마음만 오픈마인드가 아니라 전략적 요충지도 오픈마인드. 좋은 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시케이 선생님을 들어봤을 겁니다. 대표적인 캐릭터라면 치에가 생각나시죠? 다양한 제조사를 통해서 입체화가 많이 됐어요. 또 바인딩의 치에 마머가 생각나는데 얘는 제가 또 리뷰를 했어요. 독특한 그림체이긴 한데 일단 캐릭터가 일단 다 크고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저는 일단 호까지는 아님. 박스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핑크핑크합니다. 창문에 마음을 밀착한 피규어의 실루엣 이미지가 보이고요. 이 피규어가 2018년도 5월인가 발매를 했고요. 저는 2018년도 10월인가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박스 패키지가 일단 높이는 일반적으로 봤던 피규어 박스 사이즈인데 이게 두께가 상당히 얇아요. 교체 파츠도 있는데 블리스터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알차게 잘 넣어놓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좁은 느낌? 추가적으로 상반신 교체 파츠가 포함되어 있고요. 로켓보이 피규어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광빨이 조금 있다는 거. 로켓보이 피규어를 많이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유독 이 녀석은 광빨이 겁나 심합니다. 이 부분에서 호불호가 또 갈릴 것 같긴 해요. 추가적인 상반신 파츠도 오픈마인드. 이게 베이스예요. 창문 일부분을 표현한 거죠. 바닥 위는 직물 재질로 덮여 있고요. 창문 없이도 전시도 가능하고 창문은 별도로 장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창문에 밀착한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액체 파츠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장착은 정말 스무스하게 잘 되고요. 핀스를 신고 있습니다. 5년이 넘은 피규어지만 디테일은 살아있죠. 밀착한 마음을 표현한 피규어 조형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와, 저 눌림 표현 정말 디테일하죠.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인데 모자이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망시켰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디테일한 주름 표현 보세요. 그래서 로켓보이는 믿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구매하고 싶은 충동이 없다면 당신은 신사가 아니죠. 전략적 요충지의 디테일도 정말 뛰어나고요. 이미 캐치한 분도 있겠지만 액체 파츠는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포함되어 있고요. 위쪽은 걸치는 형식인데 아래 팬티를 통해서 살짝 흘러내린 표현은 내부에 자석이 있어서 부착이 되는 형식입니다. 상당히 선정적인 조형인데요. 한 판 끝나고 흘러나오는 느낌을 현실감이 없게 표현한 거죠. 실제로는 저렇지 않죠. 광빨이 솔직히 말하면 지나칠 정도로 심해요. 개인적으로 얼굴 조형은 원본 일러스트의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어요. 원본 일러스트 얼굴과 입체화된 피규어 얼굴 조형을 비교해보시면 이질감이 많이 드시죠. 하지만 저는 피규어 얼굴 조형이 더 만족스럽다는 거. 디테일한 머리카락 표현과 도색의 퀄리티는 로켓보이답게 상당히 뛰어나고요. 피규어의 전체적인 디테일한 표현을 보시면 사고 싶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드코어 제조사 두 개가 있는데 기가펄스와 오카야마 피규어 엔지니어링이 있죠. 지금 현재는 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기가펄스는 확실히 망한 것 같고 오카야마는 잘 모르겠네요. 참고로 제 채널에 오카야마 피규어 리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추가적인 상반신 파츠가 들어있잖아요. 이건 창문에 밀착한 마음을 표현한 게 아니라 밀착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018년도에 나온 피규어지만 현재 나오는 피규어와 비교해봐도 크게 손색 없는 디테일이고요. 꾸준한 고퀄리티 피규어를 내주고 있는 로켓보이인 건 사실인데 개인적으로는 취향에 맞는 피규어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 유튜브 검색하시면 오시스케 피규어 리뷰 영상이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분들도 있다는 거. 2018년도 예약 당시 18,000엔이 조금 넘었고요. 국내 판매가는 20만원대 후반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이거 보자마자 그냥 끌려서 구매했다는 거. 그 당시 해외 직구 구매는 생각도 못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시케이 선생님의 오리지널 캐릭터 로켓보이 오시스케 피규어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도 보여드리는 게 도리지만 여러분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리뷰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